고장난 RTX 3070 글카를 번장해서 구매했습니다. 12주고요. 판매자가 게임을 하다가 꺼진 이후로 펜도 안 돌고 화면도 안 나온다길래 야 형이 고장난 3070 Ti를 15주고 샀거든? 아니 근데 뭐 내일 보내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다음날 누가 20에 사갔대. 20 누구니? 그래픽카드가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는 PCI 슬롯 123번으로 들어온 12V가 5V부터 만들어줘야 BIOS 코어 메모리가 작동하는 근데 어차피 켜졌냐 안 켜졌냐가 중요하지 이딴 개스 잘데기 없는 설명 들으려고 네가 유튜브 보는 건 아니니까 5V가 안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. 5V 회로에 연결된 캐패시터에서 쇼트가 발생해 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쇼트가 발생한 캐패시터를 제거하기 위해 무적의 380도로 3, 2, 1 지금 굴어요. 캐패시터를 제거! 캐패시터가 제거된 플러스 마이너스의 쇼트가 사라졌는지 확인한 다음 개작살난 그래픽카드에서 캐패시터를 제거! 무적의 380도로 조져주면서 캐패시터를 때려받고 전원 버튼을 눌러봤는데 나이스! 뭐라도 뗐다 붙이긴 했잖아. 좋아요 좀 눌러.